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발표 드릴 부분은요, API라고 하는데요.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라고 하는 연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API를 제 처음에 시작한 데가 키스디였었거든요. 그래서 키스디의 서보연 박사님이 이제 그 발표를 해주시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 유럽에 지금 출장 중이시라서 제가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키스디가 이제 망을 운영한 후로 후반부는 이제 그 NIA가 그걸 이어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거를 NIA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PI망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이니셔티브라는 거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정부에서 이 망을 새롭게 좀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 서로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망이 시작할 때는 텔민이라는 그 APEC 텔민이라는 데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텔민 첫 번째 미팅이 95년에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텔민 첫 번째 회의에서, 텔민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앤 인포메이션 미니스트리 미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섯 개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하자. 그래서 국가 간에 이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하자. 그런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통해서 기술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그런 자유로운 그 유통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관련된 인력 양성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규제나 정책 이런 것들을,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나 이것을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응용 서비스 그리고 산업 이런 쪽에 규제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런 거가 좀 규제 친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섯 가지 이런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그 API가 출범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텔민이라는 미팅이 이제 여섯 번 이제 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여섯 번째가 리마, 페루에 있는 리마에서 이제 개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목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Common Prosperity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자, 이제 이런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텔민 그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렇게 진행된 그 텔민이 각각이 이제 가진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 디클레이션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각 그 미팅 때마다 이제 그 어떤 그 왜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려다 보면은 이제 그 운영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퍼레이션 센터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런 텔민 이제 미팅에서 이제 그걸 하자고 합의를 해서 이제 진행한 그런 이제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그 이니셔티브를 이제 실행을 할 때 각각의 이제 목표와 그리고 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각 그 목표와 거기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미션 이것들이 또 이제 정리가 쭉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 패시픽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하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협력을 그 프로모션하는
그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걸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고 그 테스트베드를 이제 서로 연동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전, 한 지역의 그런 망을 이제 각각을 또 서로 연동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인이나 또한 IRNC, 이거는 이제 미국의 NFS에서 추진하던 그런 이제 리서치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망을 연동을 한다. 이런 이제 미션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미션마다 어떤 액션 아이템들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액션 아이템들을 또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 아이템들을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망을 구성을 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또 망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또 망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망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API 망이 크게 보시면은 지금 네 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테인이나 또는 이제 다른 망들하고 연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 이 액션 아이템으로 액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 그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망을 구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조성을 해서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조인트 프로젝트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하려다 보면은 이제 집중적으로 그런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이제 워킹그룹들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이제 워킹그룹 중심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제너레이션도 하고 또한 거기서 디스커션을 해서 어떤 아이템들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리마에서 리마 디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텔민1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이제 이니셔티브를 한 번 더 그 점검을 하고 이것을 변함없이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리마에서 리마 디클레레이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점검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사진은 에시아 패시픽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이 회의할 때 발표하는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요 망 구성 부분이 이렇게 이제 지금 발표하시는 분이 누군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부현 박사님이나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보시면은 이제 이 망 구성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망 위에서 그런 이제 서비스 시연을 하고 실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PI가 그 중국과 한국 사이에 망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망이 있고 그리고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제 그 망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때는 R&D라고 안 부르고 R&A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Research and Analysis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R&A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른 주제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주제들을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제너레이션해서
진행을 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디스커션 그룹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 구성했던 워킹그룹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순서대로 좀 이렇게 쭉 정리를 이제 해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텔민1에서 API Initiative를 이제 APEC Ministry Meeting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망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고, 95년에 이니셔티브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96년에 API Cooperation Center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 그것을 키스기에다가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였던 이제 일본은 API TC라고 해서 Technology Center를 이제 일본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API CC는 한국에 있고 API TC는 일본에 있는 형태고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98년 보시면은 2메가로 한국과 일본 사이, 99년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8메가 BPS로 이렇게 망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거 뭐 나중에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일본 사이도 이제 8메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테이는 이제 이 김상균 님이 발표를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 관련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테인 이니셔티브는 2000년에 아셈이라는 미팅에서 아셈 3 미팅에서 이것도 역시 서울에서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제너레이션이 됐고, 테인과 API가 이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것이 서로 연동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서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하는 그 발전을 이제 서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후로 계속 진행이 된 것들은 사실 이제 망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진행됐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뽑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IRNC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IRNC가 NSF에서 진행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인데, 이쪽에도 저희가 이제 그 같이 연동을 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그 API라는 이름으로 서로 이제 연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이제 진행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됐던 그런 망들이 사실 이제 글로리아드나 이제 트랜스팩 뭐 2 이런 이제 망들이 또 존재하게 되니까 뭐 하다가 실질적인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안 되면은 또 종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에 KRUS API가 종료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됐고, 뭐 굳이 이제 그 별도의 이런 망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뭐 그래서 글로리아드나 이제 트랜스팩을 이용해서 하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그 테인2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이제 API가 이제 그 한일 간의 10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2007년 들어서는 중국하고 진행하고 있던 API 테스트베드를 이제 종료를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왜 종료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자세히 내막을 모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서구현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까지 지금 정리를 쭉 해드렸던 부분을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API, 그리고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API, 그리고 중국 사이의 API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일 API 테스트베드 구축이 말씀드렸던 그 APEC의 텔민1에서 이니셔티브로 이제 되면서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워킹그룹 회의를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그 테스트베드 구축 부분을 또 구체화 시켰고, 그리고 이제 한일 해적 해부를 이용을 해서 이게 KJCM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리아 재팬 케이블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제 KT 관문국과 KDDI 관문국 사이를 이제 연동하는 형태의 망을 이제 썼습니다. 2메가 망을 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한 KT 관문국이 부산에 있었고요. KDDI 관문국이 큐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그 기존에 있던 망을 통해서 이제 API라는 그런 이제 연구망을 이제 그 구성을 했고 그리고 99년에 8메가로 증속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며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도 이제 진행을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중국도 뭐 역사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쭉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로 이제 워킹 그룹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뭐 메디컬 워킹 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드밴스 네트워크 워킹 그룹 그다음에 이제 거기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래서 항상 워킹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제너레이션하고 관리하고 이런 체계를 이제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HDTV 시험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2005년이나 2006년에 쭉 진행했던 그런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사진 자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망 구조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APII, KRJP, 그 다음에 APII, 그 다음에 KRChina,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인하고 연동되는 그런 망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07년에 진행됐던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부터 NIA가 이것을 맡게 됐는데 왜 NIA가 맡게 됐냐면 그 당시에 NIA가 코렌이라는 국내 연구망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박이정 통부에서 뭐 그때는 박이정 통부가 아니었지만 이제 생각을 할 때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인과 APII와 코렌 이거를 NIA가 같이 운영을 해 통합해서. 그래서 저희가 키스비에서 NIA가 이제 업무를 이관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NIA가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변경됐다. 이것이 가장 큰 이제 그 변곡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곡점은 일어났지만 거기서 진행된 이런 프로젝트들은 역시 이제 그 끊임없이 제너레이션 되고 그다음에 워킹 그룹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루는 프로젝트 그룹들이 쭉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망 세 개가 연동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인트라 리저널한 망하고 인터컨티넨탈한 그런 망을 서로 연동을 했다. 이것이 이제 그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좀 진행됐던 이제 그런 부분인데 2012년에 뭐 여러 가지 삿포로 눈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 연동 모바일 테스트베드도 연동을 해서 했고 그래서 코렌과 테인과 API에 이렇게 연동을 해서 진행한 그런 그림이죠. 2013년에 서울 동경구간으로 변경한 것이 이제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KJCN을 이용했던 그런 망을 이제 서울과 동경 사이에 이제 바로 연결을 해서 연동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망 구성이 조금 이제 바뀐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리아드와도 이제 서로 연동을 해서 이렇게 글로벌한 망을 이제 그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서울과 동경으로 바뀐 그런 형태의 망 구성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성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 통합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한 아시안 지식벨트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그 유럽과 미국 이런 형태로 오세아니아 이렇게 해서 망을 구축을 해서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그런 이제 저희가 지식벨트라고 불렀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 망을 통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형태의 것을 좀 강화시켰고요. 그래서 여러 그 거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연구 성과 두 번째는 이제 그 원격 의료였었는데요. 뭐 지금도 에이판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분당 병원이 그
동남아,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UAE 이런 데 진출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은퇴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IPUSN 테스트베드라는 그런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보시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서로 이제 다 공유해가지고 이제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것을 DB화 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그 뭐 그때 얘기는 이제 웨더 인포메이션 쉐어링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한 걸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디패켓 인터 인스펙션을 이제 그 국내 기업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홍콩하고 싱가포르 저희 팝이 있었습니다. 코렌 팝이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것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패킷을 저희가 이제 그 로우 패킷을 이제 까보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가 스파이 같은 그런 작업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사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망을 이용을 해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이니셔티브, 리더십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됐고, 그래서 OF 테인이라는 동남아 지역의 이제 오픈 플로우 기반의 그런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API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일본이 빠졌는지 하는 거는 조금 그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망을 써서 기술 시험 검증이나 뭐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뤄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CPND 관점에서는 이 망이 이런 연구망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연구와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 방법론은 처음에 이제 정부의 그런 합의에서 이니셔티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의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런 망 구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ATM 기술이었을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일어났던 것들은 망이 구축된 후에 좀 이제 진행된 프로젝트지만, 앞으로는 이런 퀀텀 연구나 이런 데에 새로운 그런 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연구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시사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사실 빈트서프가 저희 나라에 와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키노 스피치를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플래니터리 네트워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감명 깊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한 비저널이 아니고 빅픽처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아우터스페이스까지 쭉 확장을 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고, 또한 이런 그림도 이제 제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망들,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그런 망 다 인터넷으로 연동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나아갈 방향이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뭔가 퀀텀 점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까지 있는 그런 국제 연구망이나 뭐 리서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망 기술 부분이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머쳐해졌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관심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관심 있는 토픽들을 이제 좀 불러와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퀀텀 부분이 그런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퀀텀 점프를 퀀텀 테크놀로지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많은 그 연구가 좀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새롭게 이 연구망을 이제 좀 제안하고 기획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KR50이 이제 7년, 8년 후인가요? 뭐 그 정도 될 텐데, 그때까지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연구망이 그 디플로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KR50이 지금 남은 7년 동안 그런 거를 좀 벌써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ATM 때문에 연구망이 생긴 것처럼 퀀텀 때문에 새로운 연구망이 지금 제너레이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연구망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그 축소돼 있고 거의 지금 뭐 테인이나 이런 쪽은 활동이 거의 활동 안 하는 형태로 간 것 같고 A판에도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뭔가 다시 불을 지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